그 버추얼 훈련 얘기로 조금 넘어오면 여자가 많아요. 아, 그쵸, 그쵸. 왜 그런 거예요? 썰이 있어요, 썰. 버추얼 훈련 만드는 사람들이 다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 잠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뒤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토끼 캐릭터는 네네. 아포키 한 명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럼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포키가 네네. 되는 건데. 네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아,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A1 인터랙티브라는 회사랑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실제 뵙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포키가 뒤에 섀도우 액터가 한 분이신지 두 분이신지 몇 분이신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진 못해요. 아. 다만 노래하시는 분이 춤도 추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한 거고요. 예, 근데 어쩌면 이제 춤추시는 분 따로 계시고 입담 좋으신 분 따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네. 식으로. 예, 예. 특히 이제 아포키 같은 기술은 실제 사람과 같은 텍스처를 구현하는 게 조금 어렵다 뿐이지 고정된 그래픽을 유지하는 것이랑 그 다음에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 와도 된다. 섀도우 액터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는 그 목소리가 가능하신 젊은 여성 가수분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댄스는 40대 아저씨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춤을 잘 추면. 그렇죠. 아포키의 댄스로 그대로 모션 캡처로 나올 수 있으니까 버추얼 휴먼 루이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액터가 한 명인 거고요. 그다음에 로지 같은 경우가 4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뭐 패션 모델과 뭐 댄서와 아. 예, 뭐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페르소나를 조합해서 연출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원하는 성격이나 그런 컨텐츠에 맞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로지를. 네. 아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앞으로 그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진짜 사람보다 가짜 사람이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한 사람이 가수도 아이돌 그룹 4명 있으면, 어떤 애는 이쁘고, 어떤 애는 노래 잘하고, 어떤 애는 춤 잘 추고인데, 이거는 뭐, 한 명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럴 수 있는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Z세대에게 정말 사랑받는 페르소나이냐. 그러니까 정말 인간성 있죠. 그거를 잘 구현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외관이나 뭐 다른 능력이나 매력적이어도 감흥을 주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그 질문이 똑같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성격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요? 이거랑 사실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죠? 그래서 트렌드에 민감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냥 착한 사람, 네, 착한 사람을 마냥 좋아했다면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는 사람, 탈권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펭수가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중들이 열광하는 그런 페르소나에 대한 그 트렌드 자체를 계속 캐치업을 해줘야만 매력적인 버추얼 휴먼을 만들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지금 트렌드에 맞냐? 네. 아니 근데 전 이것도 궁금했던 게 버추얼 훈련 얘기로 조금 넘어오면 여자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장 빨리 푸는 대상이 2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남성일 경우에는 경계심이 풀어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심리학적으로. 또 하나 썰이 있어요. 썰. 버추얼 휴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남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아,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드는 거야? 네, 네. 그런 썰도 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거의 동의하진 않고요. 아, 네.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버추얼 휴먼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 대신 비용 네. 절감하고 네. 리스크 줄이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이 톱스타를 기용해서 광고를 제작하시는 기업의 경우에는 톱스타를 대체하기 위해서 버추얼 휴먼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얼마만큼 키워야 될까? 거기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까?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전략에 따라서. 아, 우리가 원래 얼마나 썼냐? 요거에 네네네. 따라. 네.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딱딱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보통 이제 기업이 셀럽을 이제 모델로 쓰게 되면은 광고를 제작하고 퍼블리싱하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되죠. 일단 섭외할 때 그 초상권료가 나가고, 네, 그 다음에 광고를 제작해요. 네, 제작할 때 그 크리에이티브와 촬영 편집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제작비가 이제 비용이 또 나가죠. 그 다음에 제작된 광고를 퍼블리싱하는 데에 뭐 TV에 싣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싣고 하는 그 퍼블리싱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초상권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광고들은 모두 내려야 돼요. 아무리 잘 만든 광고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매번 전혀 다른 이미지의 가장 핫한 셀럽들을 섭외해서 광고를 찍으시는 기업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의외로 자사의 브랜드에 딱 맞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항상 섭외했던 분을 계속 섭외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모델 오래한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뭐 이나영 씨, 네. 이서진 씨 이런 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분이 많지가 않대요. 그런 분들은 몸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대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이 사이클을 반복해서 계속 돈을 계속 내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학폭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다. 올스탑해야 돼요. 그렇죠. 다 내려야죠. 네. 그 모든 비용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와 그런 비용을 생각하면 그리고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소모성이잖아요.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탑스타들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이건저건 사면은 한 번 광고 찍는다는 진짜 수십억 정도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모델로 활동을 할 때 절대로 원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다 전달해 주지 않아요. 아. 인기가 있는 분일수록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CM송을 막 우스꽝스럽게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고 만약에 이런 광고를 의뢰를 한다 많은 돈을 주더라도 네, 그것을 거절할 만한 톱스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아주 전략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로 광고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모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네, 사실 돈을 지불하는 측이 오히려 모델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관계의 역전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버추얼 휴먼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사의 버추얼 휴먼을 만들면 그리고 계약기간이 종결됐다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둔 에셋을 영원히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학폭 이슈 전혀 있을 수 없고 큰 그림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이쪽이 확실히 저렴하고 효율적일 것 같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싸다고 해도 어쨌든 그 캐릭터가 좀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연예인도 광고료가 저렴한 분을 쓰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스타가 가진 명확한 페르소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마치 너도 나도 다 뛰어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소비재나 유통을 하는 회사가 버추얼 휴먼을 만든 사례는 손에 꼽혀요. 아. 대부분 게임이나 엔터 네. 예,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자체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이 브랜드 저 브랜드의 모델로 사용하는 로지 같은 경우가 있을 뿐이지 소비재나 어떤 유통 쪽이나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하시는 회사나 이런 데에서 버추얼 휴먼을 만든 사례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비용 자체가 아주 절감되는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초기이기 때문에. 아. 네, 여러 명의 섀도우 액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만들었는데 얘가 뜬다 안 뜬다를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일종의 투자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메타버스와 어떤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Z세대에게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네. 지금 버추얼 휴먼은 아직 활성화되기 전입니다. 도입기죠, 도입기. 관심은 끌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되는 산업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사실 네. 대부분이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 네. 광고 모델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쪽으로 계속 쓰일 것 같아요. 아. 예, 그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계속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김연아 선수랑 13년 이렇게 계약 기간을 유지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한 기업이 한 명의 얼굴, 어떤 인격으로 인정받을 만한 한 명의 얼굴, 그런 얼굴과 이 퍼스널 브랜드와 기업 브랜드를 바인딩해서 그렇게 장시간을 어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왔던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네. 항상 모델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 배우의 이미지가 기업의 원하는 이미지랑 딱 맞는 경우에도 그게 길게 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제는 길게 가보고자 하는 어떤 개인에게, 셀럽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초상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게임회사나 엔터사들이 많이 문의가 왔었다면 앞으로는 소비재와 유통과 서비스 이런 일반 기업들이 우리만의 브랜드에 딱 맞는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인데 그냥 우리 회사가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광고 모델을 쓴다. 이것도 되지만 예를 들면 뭐 다른 산업에 아이돌이 다 버추얼 휴먼으로 나온다든지 엔터 산업에서 아니면 기자인데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 제 안 하고 버추얼 기자가 나와가지고 뉴스 사실은 그 특히 방송 같은 데는 그냥 보고 정확히 읽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발음, 뭐 라디오나 이런 데 특히. 그럼 되게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럼요. 방송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AI 아바타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김주아 앵커부터 시작해서. 아, 맞아요. 네, 네. 네. JTBC도 만들었고 MBC도 만들었고 여러 버추얼 아바타들이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상호작용을 인격 대 인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존재라기보다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사실 인격 대 인격의 인터랙션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어쨌건 사람 얼굴로 나오니까. 그럼 그거는 버추얼 휴먼이라고는 안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크게 넓게 보시는 분들은 버추얼 휴먼이라고 보시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약간 회색지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특히 Z세대에 의해서 인간이다라고 인정받는 휴먼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은행을 창구를 찾고 했을 때 디지털 사인이제 나와서 로봇으로 이제 그냥 대답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이거는 사용자들의 반응을 봐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받는 걸로 대부분 소비돼요. 그 콘텐츠들이. NPC 느낌? 예. 게임에?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AI 김주아 앵커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한다? AI 윤석열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팬덤이 생기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서 약간 아리까리하다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르겠어요. 약간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버추얼 휴먼이랑. 독립된 인격체로서 뭔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네,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아, 예. 조금 애매합니다. 그거는 이제 TTV 기술이에요. 텍스트 투 비디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입모양이 오디오와 함께 이제 싱크가 맞춰서 이렇게 출력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인 건데 저희나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에서 만드신 한유아나 이런 정도 퀄리티로 버추얼 휴먼을 만들려고 하면은 비용이 이제 단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용될 수 있는 그 산업 분야가 아무래도 제한적인 거죠. 근데 엔터 쪽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저희에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이를테면 아이돌 그룹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뭐 작년 초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많은 논의가 진전되고 있고 테스트도 해보고 있고. 지금 그러면 그 우리나라에서 버추얼 휴먼 관련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가 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회사는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로지로 굉장히 유명세를 얻으신 사이더 스튜디오 X, 네, 그리고 덱스터 스튜디오, 그리고 아까 아포키를 만든 에이펀 인터랙티브, 그다음에 수아라고 하는 너무 예쁜 버추얼 휴먼을 만드신 온마인드, 예, 그다음에 스케터랩 이루다를 만드신, 예,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3D 그래픽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네. 예, 많이들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의 경쟁력은 사실 기술력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르게 활용해서 아웃풋을 완성도 있게 뽑아내느냐 하는 그 디지털 그래픽 생산의 파이프라인을 얼마나 잘 갖췄느냐. 거기에 이제 경쟁력이 달려져 있는 거고요. 이 3D 그래픽으로 가상의 얼굴을 만들고 그래픽을 만드는 게 한 명이 뚝딱 할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고 이 그래픽이 실감나게 연출되려면 얼굴 그래픽만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경 그래픽 만드는 사람들, 예, 렌더링을 돌리고 그다음에 라이팅, 이제 조명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들, 네. 오브제를 만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팀이 돼서 일해야 되거든요. 네. 네, 팀이 일하려면은 효율적이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과 정확한 업무 방식과 오차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업무 플로우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효율적으로 너가 이거 맞고 내가 이거 맞고 척척척 뚝딱 이게 되는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구축해 놓은 회사들이 지금 버추얼 휴먼들을 잘 만들어내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버추얼 휴먼 잘 만드는 회사는 사이더스 스튜디오 X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완성도가 판단입니다.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네네. 건가요? 완성도가 그리고 빨리 있었다? 만드시고 아~ 네. 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마일 게이트랑 같이 이제 한유아를 만들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도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쪽에 약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오케이, 시장이 커지는 거는 좋은데, 그럼 시장이 커질 때 뭔가 다른 경쟁자들이 막 들어와서 뺏어먹지 못할 뭔가 그 정말 압도적인 기술. 예, 뭔가 그게 기술이든 아니면은 기획이든 뭔가 그런 것들이 어떤 영역이 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통합적인, 복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술이나 기획력이나 두드러지는 뭔가 하나를 가졌다기보다는 균형을 잘 잡은 회사, 이걸 다 갖춘 회사가 제일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기술만 잘 하시고요.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만 잘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술과 컨텐츠를 모두 잘하고 이거를 돈으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팀은 균형이 잡힌 거죠. 그래서 버추얼 휴먼 관련돼서 투자할 회사를 찾으신다면 원천 기술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쪽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의 파이프라인을 잘 갖춘 회사가 어디냐 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버추얼 휴먼을 기획하고 컨텐츠를 잘 풀어내고 이쪽으로는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두드러진 회사는 없어요. 초기 단계라. 로지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로지도 미켈라처럼 파격적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예쁘고 매력적이죠. 근데 컨텐츠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셔서 컨텐츠를 만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시려면 컨텐츠들을 일단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게, 각 컨텐츠 보시면서 원가와 그 로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컨텐츠를 퍼블리싱하고 리턴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버추얼 휴먼들은 광고를 찍는 거 외에는 다 인플루언서 활동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버추얼 휴먼들은 인스타그램에 컨텐츠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적자가 쌓여간다고 보셔야 돼요. 다 돈이거든요. 특히 3D로 만드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가 협찬받는 거 말고 그냥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올리는 그 게시물은 하나하나가 다 돈이다, 비용이다. 심지어 협찬을 받아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아요.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버추얼 휴먼을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은 아직까지 기술력 자체가 효율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관련된 기술주를 좀 보시려면은 구현되는 컨텐츠가 이제 완성도가 높아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3D 그래픽 기술로는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앞으로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근데 그나마 저희 기술은 조금 빨라요. 이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3D 그래픽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빨라졌고, 그다음에 비용 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무리 고가의 장비를 쓴다 하더라도 한 5분의 1, 그 이하로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는 우세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D 쪽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그것도 채택할 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인 것보다 기획력과 아까 말씀드린 거 종합적인 균형감, 이런 것들을 봐야 버추얼 휴먼 만드는 회사 자체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걸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대표님도 이해 어떻게 생각하면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돈을 버는 지점이 미래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이게 돌아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는 올해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기술 개발을 하시는 회사들이나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회사들은 투입 비용이 워낙 크실 거라서 모르겠어요. 이제 BEP가 언제 도래할지. 근데 일단은 뭐 기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거고 앞으로도 발생할 건데 예측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날 것이냐, 버추얼 휴먼이 얼마나 활용될 것이고 활용되는 영역이 돈이 안 되는 영역일 것이냐, 돈이 되는 영역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로지가 영화에 한편 단역으로 출연했다고 들었고, 어디 뭐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 영화가 이미지. 아니라 드라마인가? 기억이.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제 테스트로 하나 영화에 단역으로 이미 출연을 한번 시켰고, 그 다음에 드라마 쪽도 지금 공동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과 컨텐츠에 활용이 되면
조금 더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예인을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고인이 되신 울랄라 세션의 이민택 단장님을 이제 복원을 했거든요. 이민택 님이 사실 구현하기 어려웠었어요. 이제 안경을 많이 쓰시고 이제 모자를 눌러 쓰시고 해서 얼굴 데이터를 온전히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민택 님의 얼굴을 복원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해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뭐 굳이 이렇게 고인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셀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의 어떤 컨텐츠에 이런 버추얼 휴먼을 출연시키는 일들은 더 잦아질 거예요. 부가가치도 높아질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대표님이 이 버추얼 휴먼과 관련해서 그리는 미래가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지. 사실 버추얼 휴먼이 등장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제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를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그냥 인간으로 생각을 했지 버추얼 휴먼으로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그분들도 저는 버추얼 휴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큰 의미에서.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현실에서 만났더니 전혀 다른 얼굴, 전혀 다른 몸매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정의로만 이렇게 광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들의 인스타그램에 만들어 놓은 계정 속 저의 또 다른 모습들도 버추얼 휴먼들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 의미가 앞으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제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매력적으로 꾸미는 그런 분들은 이제 버추얼 휴먼이지만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계속 할 거고요. 그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거고 개개인들이 전혀 다른 외관과 전혀 다른 페르소나로 버추얼 휴먼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인스타그램에서의 나를 이제 저의 부캐 A라고 치고 유튜브도 제가 많이 출연을 하니까 유튜브에 출연하는 저를 저의 부캐 B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유재석 씨의 뭐 유산슬, 지미용 이런 쭉 만드는 것을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마다 저의 또 다른 모습, 진짜 사람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또는 진짜 사람과 굉장히 유사해서 타인에게 말을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터랙션을 유발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서 1대 N의 버추얼 휴먼이 생성되다 보니까 70억 인구가 350억 이런 인구가 되는 디지털 세상에서는 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소수의 기업들만 이제 버추얼 휴먼들을 만들고 있지만 기술은 발전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셀럽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자아 실현을 위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네, 부캐를 만드는 기술, 나의 네. 멀티 페르소나를 다 실현해 볼 수 있다. 아, 어쩌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좀 뭔가 미래 이렇게 한 조각을 조금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하시는 일이 또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뭔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